공포,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 이런 걸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이 시장의 상황을 잘 활용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지금 생활 분위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성장하는 도시냐? 소멸하는 도시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줌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시선이 다 다르고 시장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걸 통해서 이 시장을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린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각 상황별 입장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의 마음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규제가 풀렸으니 시장의 온기가 좀 돌기 시작하면 똘똘한 물건 외에는 슬슬 정리 타이밍을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 이번에 이 상승장에서 첫 어떤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매수를 하셨던 분 중에 다주택자가 대신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사실 하락장을 과거의 경험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 하락장을 보시면서 굉장한 큰 충격 내지는 혼란스러움, 공포,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 이런 걸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했었나? 내가 시장이 잘 되는 것만 기대하고 너무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음번에는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투자의 어떤 포지션을 조금 바꿔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팔고는 싶어요. 팔고는 싶어요. 그런데 모든 걸 팔지 않죠. 좋은 물건과 좋지 않은 물건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팔고 싶을까요? 일단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일단 걷어들이거나 좀 나중에 팔아야지 아니면 호가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거든요.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전세 보증금을 일부는 내어가면서 전세를 새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실 것이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금을 다 전세 보증금을 내어준다면 지금 현재 현금, 총알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가져갈 것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이참에 정리하면서 내가 개난 물건들 가지고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닌 못난이 물건을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매수 포지션을 취하실 분들은 일부 있으실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오셨던 노련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저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을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저렇게 약간 선별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고요. 자, 1주택자분, 이분은 허리춤에 지금 팔을 얹어놓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상급지 갈아타기 딱 좋은 시기인 건 나도 알겠어. 그런데 뭐 일단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갈아타기를 과감하게 하고 싶어도 일단 내 물건을 받아줄 수요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과감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규제가 풀리면서 매도 가격을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10억에 팔려고 많이 낮춰서 했는데 12억에도 팔 수 있으면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와 매수 할 수가 없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는요. 현금 부자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상급지 갈아타기 내지는 추가 매입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좀 갈아타기는 어려울 거고요. 갈아타기 난이도는 높지만 갈아타기 내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이 시장의 상황을 잘 활용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아주 잘 하시는 어떤 투자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갈아타기 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내 물건과 상급지 물건 간의 가격 격차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내 물건 가격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만 해서 조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면서 3년 내 팔겠다 이런 생각이신 경우에도 지금 내 물건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추가 매수하는 건 싸게 사고
가격이 회복되면 내 물건은 좋은 가격에 팔고 이게 가능하시다 보니까 매우 좋은 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는 건 맞다. 1주택자분들이나 추가 매수 고민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무주택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앉아 있으시네요, 그죠? 자, 이분은 관망 중이신 거죠. 지금 쉽게 무슨 매수야. 더 떨어질 거니까 지켜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뭔가 한켠에는요, 어떤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설마 다시 오르는 건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폭등장에서는 매수 안 했던 그 어떤 상황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더욱 땅폭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수는 두려운 것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 자, 이분들은요,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괜히 좀 불안한, 조급한 마음이 약간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자 하고, 정부가 너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좀더 올라가는 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분들은 언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고 느낄 때, 아, 진짜 반등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 매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가 다음이 참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분들, 이 무주택자분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그 시점이 어떤 그 반등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엔 어땠어요? 매수자가 줄을 당겼죠. 그래서 매도자가 끌려가면서 가격을 낮추고 무조건 거래를 위해서 양보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매도자도 줄을 당깁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자는 팔더라도 좀더 비싸게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려서 팔고자 하고요. 매수자분은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관망하는 상황이죠. 금매물만 잡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당장 빠른 거래 회복은 쉽지 않다. 거래가 일어나야 매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회복은 쉽지 않고요. 이 힘의 균형은 언제 깨지게 될까요? 깨지긴 깨집니다. 언제요? 바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매수자들도 조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고 또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고 매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시점이고요. 또 힘의 균형이 깨지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지금 생활 분위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자, 물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접시였으면 좋았을 텐데 접시 이미지가 없어요. 물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물그릇에 물이 마르긴 말라요. 언젠가는. 그런데 마르는데 먼저 말라버리는 것. 그리고 최종 끝까지 마르지 않고 버티는 곳, 마지막에 마르는 곳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입지가 탁월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입지인가요? 송파구, 강남 3구의 송파구에 견주어 볼 만한, 비벼 볼 만한 입지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죠? 심적인 부담이 해소됐어요. 왜?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출 하나도 못 받았어. 30평대 살려면 대출 아예 안 됐었죠? 그런데 대출해준대. 중도금 대출 다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저거 사서 1년 있다가 부담되면, 아, 저 가격이라면, 저 입지에 저 가격이라면 1년 뒤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전매 풀리니까 팔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아니 좀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저 자리라면, 저 규모에 바로 송파랑 딱 붙어 있는 저 자리에 교통 여건도 우수하고 앞에 공원까지 있어 저 입지라면 좀 가져가도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평촌의 센터 한 퍼스트는 청약 뭐 특공 경쟁률이 별로 그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여기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바로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똘똘하고 탄탄한 물건에 집중한다는 거죠. 수요들이 거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곳을.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도시들의 어떤 부동산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규제를 풀어주면 수도권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급지를 풀어주면 하급지에게는 악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의 규제 완화가 모든 상황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또 지역별로도 다르고 입장별로도 다르게 지금 적용되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규제 완화에도 당분간은 이 시장은 줄다리기 장세, 매도자와 매수자의 팽팽한 줄다리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 이것은 이렇게 뭐 낙폭이 좀 컸던 곳, 그리고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거래가 먼저 회복되면서 가격에 반응할 수 있고요. 또한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균형은 깨지게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시장에서 각자 대처하셔야 되는 상황은 다르겠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갈아타기라면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뭐냐? 끝까지 물이 마르지 않는 단지를, 않는 지역을 우선해서 찾으시라. 끝까지 물이 마르지 않을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자리 를 먼저 찾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울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아요. 저는 투자라면 서울의 썩빌, 그러니까 아주 낡은 빌라라도 서울의 물건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수도권 외곽지에 좀 이쁘고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보다 서울에 나중에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보유하시는 거, 그런 물건을 잡으시는 거, 그 전략이 더 나을 수 있다. 이건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기회가 되면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실거주라면 무조건 서울에 살 수 없는 분도 있죠. 내가 자금이 안 돼서 난 서울에 못 사는데, 또는 나는 서울에 갈 일조차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실거주용으로 매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어떤 걸 좀 보시는 게 좋겠냐면, 상품성, 물건의 상품 가치가 우수하냐 보다는 역세권이냐, 학군이 좋냐, 인프라가 좋냐 하는 입지를 우선해서 보시라. 이 상품성은요, 상품 가치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가치고요. 역세권, 학군, 인프라 등등을 갖춘 입지라는 가치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가치입니다. 왜냐면 땅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방시장이라면, 내가 지방에 투자해야 된다면, 지방의 물건을 갖고 있다면 어떤 걸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냐. 좀 대도시일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성장하는 도시이냐, 소멸하는 도시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규제가 풀린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입장차를 통해 시장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워낙 예고를 드렸던 내용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제가 먼저 준비되어 있었던 게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좀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정말 그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단지들, 그리고 부동산 앱을 통한 또 선별해 볼 수 있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앱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영이었습니다.